수요일에 만나는 낭만 한 페이지 쇼 챔피언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가온 이펙스 금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의 주제는 쇼킷 리스트. 오늘을 기준으로 2024년이 90일 남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은 고이 접어두시고요. 오늘 지금부터라도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꿈을 응원하는 아티스트들이 준비 중이죠. 네,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쇼크를 선사할 강다니엘 씨가 기다리고 있고요. 새로운 모습으로 따뜻한 SOS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5050도 준비 중입니다. 또 지난주 챔피언성의 주인공 P1 하모니의 업그레이드된 무대도 기대해주세요. 매 순간 상승을 꿈꾸는 신인 걸그룹 메이드인도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쇼챔과 함께 여러분의 작은 시도와 결심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동현씨가 꼭 이루고 싶은 건 뭔가요? 저는 쇼챔의 MC로서 우리 가훈이 형과 저와 함께 쇼챔 시청자분들께 가을 하늘처럼 맑고 상쾌한 에너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라면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제가 또 가을 하늘 그 자체입니다. 오, 그런가요? 그럼 네. 저는 가훈이 형 믿고 가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번 주 1위 후보인 탑5를 만나러 렛츠 get it! 여러분의 작은 용기와 도전을 응원하는 쇼챔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현씨! 네! 혹시 동현씨는 언젠가 꼭 이루고 싶은 꿈 같은 게 있나요? 저는 건강한 몸을 위해 한식 자격증을 따보고 싶습니다. 오, 금셰프? 예스. 맞죠? 그렇다면 닉네임은 금동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간단한 간식이라도 직접 만들어 먹는 습관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형은요? 저 같은 경우는 잠시 이제 손을 놓고 있던 책들과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지난주 쇼챔 문학기행의 영향을 좀 받으셨나봐요. 맞습니다.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쇼챔 퇴근길에 당장 읽고 싶은 책을 정해서 자기 전에 꼭 읽어보려고요. 맞아요. 뭐든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이분들의 음악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겠죠. 네, 새로운 나를 만나는 기분 좋은 쇼크 강다니엘 씨가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슬픔을 이겨내는 환상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P1 하모니를 만나러 출발! 10월 첫째 주 쇼 챔피언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글로벌 팬들의 선택을 받은 쇼 챔피언을 지금 확인합니다. 네, 10월 첫째 주 챔피언성의 주인공은 강다니엘입니다. 축하합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다니엘 씨의 앵콜 무대를 끝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부터 100% 팬들의 투표로 최고의 쇼챔 무대를 뽑는 스테이지 챔피언이 시작됩니다. 쇼 챔피언 공식 투표앱에서 투표해주시고요. 쇼챔과 함께 여러분의 쇼킷 리스트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뽑는 챔피언성 투표도 꼭 기억해주세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Music for everyone, every moment. 쇼일엔 쇼챔 모두 모두 안녕.